보마. 자, 신담보 롯데도 전염이 나왔어요. 중증 갑상선암도 나왔고요. 특정 면역 항암, 암 산정 특례도, 간호간병, 간병인 지원, 상해 질병 입원 후 통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8번 주는 암보험, 88 암보험처럼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 자, 농협도 나왔어요. 독감의 계절, 역류와 독감보험이 독감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10세 미만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험, 독감보험을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스타트 보험에서 뭐야, 독감 치료비 에게게 겨우 20만원. 20만원 누구 코에 붙여? 죄송합니다. 농협은 그냥 독감 치료비 없는 걸로 할게요. 20만원.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 그냥 같이 껴서 넣어도 되는데 20만원 너무 적다. 네. 보험료도 그렇게 싸지가 않네요. 네. 자, 신담보 특정 면역 항암 약물 치료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여기 보시면 기타 암이나 갑상선암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 면역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표준처럼 약관에 나온 그 약품을 쓰시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면역 항암 치료제 17종, 면역 관문 억제제, 아니면 항체 약물 중합제, 항암 치료제, 카티. 카티가 따로 티약이 있는데요. 면역 항암 약물 치료비에 카티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같이 넣으셔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최소 보험료 2만 원이다. 어린이 보험이니까. 또 신담보 탑 특집이에요. 림프란, 그 다음에 림프 전이암. 전이암 얘기죠.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진 않아요. 전이암. 전이암 다들 아실 거예요. 폐암, 뼈 전이, 림프절 특정 전이암 진단비, 계속암 진단비에 탑재가 되었고요. 전이암의 원인은 유사암, 특히 갑상선암이나 림프절 전이, 그래서 림프절 특정 전이를 전이한 경우 지급이 되고 계속암에는 지급이 안 된다. 또 신담보 림프절 및 특정 전이암, 그래서 림프절 전이암은 C77 하나 손해보면 똑같죠. 특정 전이암 이렇게,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농협은 항상 늦게 나와요. 좀 보수적으로 딴 데가 눈치 보이고 또 이렇게 늦게 나오더라고요. 특정 전이암, 그래서 구스타트, 그리고 355 간호비 9 이렇게 판매가 된다. 중증 갑상선암 진단비 이런 식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중증 갑상선암, 그래서 구스타트, 355 헤아림 간호비 9 여기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 림프전 전이암 여기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네. 모든 상품에 나와있다. 보험료 2천만원인데 2천만원 좀 적어요. 롯데나 딴 데처럼 6천, 7천 좀 풀어주지. 이게 보수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간호간병 입원 일단 네, 다 7만원씩 내려갔죠. 네, 26만원 때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지. 7만원까지 나오고 간병인 사용도 15만원, 이 두 개로 세트로 같이 가입하셔도 괜찮다. 네,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단 간호간병 이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20년 납 100세, 보험료 비싸면 90세로 해도 되고 20년 후에 30년 납입으로 해도 큰 무리수는 없다. 헤아림도 거의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예, 통원 일단 암 환자 92%가 통원을 받고 있죠. 전체 암 환자 110만 명 중에 암 통원은 100만 명, 암 입원은 7만 9천 명. 예, 통원 시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열과 허혈성 암 수두시에 일단 암 통원비가 일단은 탑재가 되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씩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원비가 20만원까지. 아니, 아까 훈구화제가 72만원까지 암 내심이 된다고 했는데, 농협 얘기하니까 너무 좀 소박하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심장질환 특집. 통계로 알아보는 심장질환. 부정맥. 이렇게 해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르지 못한 맥막. 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아프고 막 바닥바닥 뛰고 아니면 약하게 뛰고 이러면 부정맥 나올 확률이 높죠. 협심증. 심장의 혈액이 공급되는 혈안이 관상 동맥이 경화증으로 좁혀지는. 혈관이 쪼여지면 협심증. 그리고 맥박이 고르지 못하면 부정맥.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심근경색 심부전.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 저하로 신체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 심부전.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질환 특집 뭐 이렇게 오늘 상품 설명인가요? 뭐 해설인가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쭉 담보 이렇게 여러 개 그냥 노멀하게 넣으시면 뭐 허혈성, 뇌심혈과 조영술, CT, 뇌졸중 혈청종해 이렇게 담보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개 가성비 굿 계속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자 오직 농협만 이대질환 가입 즉시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도 뭐 90 이내는 50%, 타사는 뭐 50% 미만이나 얘 90일 미만만 50%예요. 하지만 타사는 1년 미만 시 50%. 이 비산은 어디야 여기는. 이게 5% 너무 심했네요. 355도 다 3천만원. 335, 355도 수술비도 2천만원. 그리고 31만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보는 것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네. 이거 얘기하고 끝. 네. 농협은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네.